제가 16페이지, 64페이지 거기 보시면 제가 1번 해놓고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분석해놓은 거 있죠. 여러분들 뭘 읽으시면 되냐면 어떤 작가가 나왔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들이 출제가 됐는지를 우선 보세요. 왜? 우리 이명은 뭡니까? 주로 주요 작가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사람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보니까 아 셰익스피어도 나왔고 그 테네시 윌리엄즈도 두 번이나 나왔고 그다음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두 번이나 나왔고 이런 거 있지? 그러면 이거 기출을 통해서 우리는 유출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누가 나온다? 주요 작가가 나온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 작가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65페이지는 제가 그 세부 분석 뭐 이렇게 쭉쭉 되어 있는 여러분들 쭉쭉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출을 분석은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68페이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이렇게 바꾼 게 있어요. 2014부터 2021학년도라고 되어 있죠. 왜 이렇게 했을까? 2014학년도, 즉 2013년 11월에 시험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4학년도부터가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에 시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뭡니까? 거의 우리가 7년, 8년 차에 지금 이제 8년 차가 되는 거예요. 시험 제도가 바뀐 지. 근데 보통은 10년 차 정도가 되면 시험 제도가 다시 바뀌곤 하는데 근데 임용은 바뀔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럼 미리 공부를 해야 되니까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대로 공부를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영문학 작품 보면 2014년도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이 또 나왔죠. 아까 앞부분도 나왔었지. 좀 아까. 그래 봅니까? 이런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2015년도에 토마스 하디가 나오고 호손이 나오고 올비가 나오고 자, 여러분 쭉쭉 읽으세요. 자, 어떤 작가들이 다시 어떤 작가들이다? 나올 작가들이다. 다시 어떤 작가들이다? 나올 작가들이다. 나와도 그 누구도 이의제기를 못하는 그런 작가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 우리 앞부분 보지 않았지만 우리 임용고시는 우리 임용고시 영어는 출제 기준이 뭡니까? 출제 기준이 대학 4년을 배운 사람이라면 풀 수 있게 내겠다라는 거야. 물론 황당한 얘기인지 알고 있지 여러분들. 우리 수능 볼 때 항상 하는 얘기 있지.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다 맞추게 내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어쨌든 출제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이 뭡니까? 주로 일반적으로 그냥 소위 클래시컬한 그런 작가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 그럼 여러분이 이게 나왔어.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아, 공부할 때 누구에게 포커스 온을 해야 되는지, 포커스 온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메이저 작가 중심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미문학개론에 있는 작가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로. 자, 올해 출제가 됐던 2021학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맨 위에. 2021학년도는 예년과 비교해 작년과 비교해서 소설 문제가 두 문항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소설이 두 문항이나 출제가 됐는데 그럼 여러분들 아니 너무 많이 출제가 된 거 아니야? 소설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 2020학년도 작년 올해 2021학년도에 소설 둘, 그 다음에 드라마 하나, 그 다음 시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됐죠. 작년에 뭡니까? 소설 하나, 드라마 하나, 시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올해가 유독 이상하나? 안 그렇습니다. 그 이전 작년이 예외적인 거고 그 전에 뭡니까? 소설 두 개 이렇게 나왔어요. 소설 두 개인 경우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학은 배점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문학에 주어진 배점이 12점이 일반적으로 배점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을 때 10점이 나오고 그래서 10점에서 12점이 문학의 배점입니다. 10점에 12점이 문학의 배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10점으로 줄 때는 세 문항을 출제가 되고 그 다음 뭡니까? 12점을 줄 때는 일반적으로 네 문항이 출제가 되는 게 원래 일반적인 방식이었어. 근데 작년에 뭡니까? 작년에 세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도 12점을 줬던 거예요. 왜? 다 서술형으로 뺐단 얘기야, 그 얘기는. 기평을 주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근데 올해는 뭡니까? 소설 두 문항 둘 다 기평 2점짜리가 둘 다 2점짜리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점, 그 다음에 4점, 4점이니까 몇 점입니까? 12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리합시다. 문학은 배점은 몇 점이 나온다? 적게 나올 때 10점이 나오고
많이 나와도 12점입니다. 10에서 12점이 배점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있는 거야, 이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99년도 처음 임용 강의를 하고 난 뒤에 99년, 2000년, 2001년까지는 특히 뭡니까? 2000년도 이때까지는 문학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었어요. 왜? 문학이 항상 당락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2001년까지. 그러다가 2002년부터는 뭡니까? 문학이 거의 출제가 안 되다가 안 되기도 하고 문학이 별로 중요치 않았어요. 나와봤자 한문학 나오고 뭐 끼껏해봤자 문학 나온 것도 그냥 일반 영어만 잘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7, 8년 이렇게 쌓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문학은 해도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해도 그렇다고 딱히 남보다 손해볼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영어가 나왔습니까? 복불복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야.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아? 우리 전공 과목 가운데 복불복이라고 하는 과목이 바로 문학이었어요. 왜? 문학에서 틀려도 그러니까 한 문장 틀린다고 해서 별로 영향이 없어요. 차라리 그럼 뭡니까? 그게 현명한 나는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해. 한 문제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드라마, 시, 소설 그걸 다 공부합니까? 차라리 그냥 찍어버리면 되는 거지. 이게 다시 강조하자면 이게 7, 8년 정도 2002년부터 2009년 이무렵 시험제도 바뀌기 전까지 계속 이게 반복됐던 거야. 그리고 그때 뭡니까? 합격 점수가 몇 점이었어? 전공 8점 가운데 합격 점수대가 보통 우리가 항상 50점대 중반이었어. 우리 임용 합격 점수가 50점대 중반 점수, 중반이 항상 거의 합격 점수였었어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4점짜리 하나 틀린다고 해서 5점짜리 하나 뭐 틀린다고 해서 당락에 영향이 없지.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작년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 사이에 그 최근에 바뀐 현상이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컷이 어떻게 돼버려 지금? 컷이 65점대가 형성이 되고 있어 지금. 컷이 65점대가 형성이 되고 60점대 이상이 형성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60점대 68점, 69점이 형성되잖아 컷이. 컷이 그거란 얘기는 여러분 그 점수 맞으면 못 붙어요. 무슨 얘기냐면 컷이 68점이란 얘기는 적어도 컷보다는 2, 3점이 높아야 합격하는 거야. 왜? 1차에서 1.5배수를 뽑잖아. 1.5배수를 뽑기 때문에 컷보다는 내가 점수가 2, 3점이 높아야 2차에서 뭡니까? 내가 좀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컷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합격하기 위해서는 컷보다는 2, 3점이 최소한 높아야 내가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보통 뭡니까? 60에서 65점대 경기 기준입니다. 경기 기준 제일 많이 보는 경기 기준 서울 기준 말고 서울은 더 높지. 경기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뭡니까? 형성이 됩니다. 보통 재작년 같은 올해 건 안 나왔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 65점대가 컷이 형성이 됐단 말이지. 그러면 합격하려면 67에서 68점 정도를 최종 합격하려면 이걸 받아줘야 내가 안심이 되는 거야. 내가 스피킹을 너무 잘하고 수업 실행을 너무 잘하지 않는 한은. 그런데 문학이 몇 점이야? 12점이 나와버려. 12점이. 그러면 여기서 문학에서 뭡니까? 반타작을 해. 내가 마이너스 6점을 받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80점에서 벌써 몇 점이 마이너스 6이면 몇 점이 빠져버려? 74점밖에 안 되지. 일반 영어 다 맞을 수 있어? 아니잖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략을 새로 수정을 하셔야 돼. 올해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당락을 어떤 과목에서 자주 유지했습니까? 문학과 일반 영어였지? 문학과 일반 영어지? 근데 특히 문학 시가 어려웠죠. 메타포 나온 문제. 그거 제대로 맞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문제를. 둘 다 메타포 문제가 출제가 됐잖아. 4점, 2점, 2점씩. 그러면 이런 거는 뭡니까? 이런 거 그냥 틀려버리면 인제는 뭡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거는 공부한 사람은 맞출 수 있거든, 그거는.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거 맞춰. 하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도대체가 감이 오지 않는 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제 당락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교수법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교수법 열문항 가운데 여러분 열문항 다 맞춰? 아니잖아. 한두 문제는 틀리잖아. 마이너스 4. 영어학 여러분 통산은 다 잘해? 아니잖아. 그럼 뭡니까? 영어학 한문항. 그 다음에 일반 영어 한문항. 그럼 몇 점이야?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문학 4. 마이너스 뭡니까? 16이 돼버리는 거지. 이러면 쉽지 않은 거지. 이게.
이해되셨어요? 맞춰야 될 건 이제 맞춰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올해는 여러분들 문학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까지, 작년 OT 할 때까지만 문학 공부 이렇게 많이 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하라고 해도 여러분들 안 하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는 뭡니까? 적어도 기본은 뭡니까? 기본은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 어떻게 내가 1년 공부한 거 운에 어떻게 맡깁니까? 공부해야지. 적어도 어려웠던 뭡니까? 드라마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어. 드라마는 진짜 복불복이야. 하지만 뭡니까? 시는 공부해야지. 시는 공부한 사람과 아는 사람 확연하게 차이가 나버리잖아. 우리 그 뭡니까? 우리 조교들 가운데서도 시를 공부한 친구들은 맞추고 안 한 친구들은 틀리는 거야. 공부하면 옵니다. 그건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는 적어도. 그러니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운드 센스 꼭 공부하시고 그 기본이잖아. 그런 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든 지금 2021학년도 보면 스티븐슨의 작품이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6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스티븐슨 출제가 됐고, 여러분 그 유명한 보물섬의 작가야. 보물섬의 작가. 소설은 정말 쉽게 나왔어요. 이번에 소설은 아동문학에 다 출제가 돼가지고 쉬워요. 미국 거의 뭡니까?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 시험에 소설은. 그리고 네 번째 줄 보세요. 소설에 또 뭡니까? Little Princess. 이거 그 유명한 뭐야? 소공녀라고 하는 거죠. 소공녀. 소공녀가 출제가. 이건 미국 애들은 뭡니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들이 읽는 소설이야. 이런 거. 이런 게 출제가 됐어. 좀 약간 어이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소설은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 드라마하고 시는 굉장히 까탈스럽게 나왔습니다. 드라마하고 시는 까탈스럽게 나왔는데. 자, 드라마 두 번째 줄에 있는 뭡니까? The Real Inspector라고 하는. 자, 진정한 검시관인 하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걸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톰 스토퍼드는 이 양반은 제가 거기 썼지만 이 양반은 우리 뭡니까? 톰 스토퍼드의 작품은 올해 2020년 9월달 10월달 모의고사 5번에 출제가 됐어요. 이 양반의 지문은 달라. 지문은 다른데 톰 스토퍼드의 작품을 출제를 했었는데 왜? 중요한 작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존 살아있는 영국의 거두 중에 한 명인데 지금 해럴드 핀터가 죽은 뒤로서는 뭐 아주 몇 안 남아 있는 그런 거두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 80대 이제 중반 이렇게 되시는데 아주 체코 태생인데 이 양반의 연극은 뭡니까? 지금도 뭐 엄청나게 많이 그 브로드웨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상영되는 그런 작가입니다. 톰 스토퍼드. 그래서 어쨌든 그 지문도 똑같은 데 나와서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거기까지 어떻게 맞춥니까? 근데 어쨌든 톰 스토퍼드는 여러분들 나올 작가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쭉쭉 보시고 73페이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거기 서답형 시험 대비 전략이 이렇게 나와 있죠. 뭐니 뭐니 해도 항상 뭐 이건 지금 10년째 안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야. 73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1번 체크 쫙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뭐다? 문학의 기본이 되는 요소들인 리터러리 디바이스, 밑줄 그세요. 리터러리 디바이스. 그 다음에 figurative language, literary device나 rhetorical device는 같은 뜻이야. 우리 나중에 기출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게 다 출제가 됐어. 이런 용어들이. 용어를 알아야 되는 거야. 문학적 기법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figurative language, 이런 비유적 언어라고 하는 거. 올해 출제가 됐죠. 두 문항이나 이렇게 출제가 된 게 figurative language를 물어본 거였는데. 이건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이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론이니까. 근데 이건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 이론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그잼플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다시 뭐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이그잼플이 내 머릿속에 있을 때 이것을 내가 온전하게 아는 거지 메타포가 뭐 이런 거예요. 아이러니가 뭐 이런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의미 없어요. 그거보다 머릿속에 드라마틱 아이러니 하면 드라마틱 아이러니 이그잼플이 내 머릿속에 팍 박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 대비 전략도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되겠고